이게 들어가는 게 맞냐? 틀리냐? 싸움은 이긴 소리가 덧나냐? 덧나지 않느냐 싸움이 되겠지. 코하고 날이거든? 자 봐봐. 사람 코. 그다음 등 옆에 그 날. 그치? 콧날이 막 크게 서 있는 거. 됐지? 합성어야. 그치? 잘 생각해봐. 합성어고요. 앞말 모음으로 끝났어. 얘 표준 발음이 코날일까? 콘날일까? 콘날 없던 니은이 덧났지. 그치? 발음이 코날이 아니라 콘날 없던 니은이 덧났잖아. 맞지? 그러면 니은 소리 덧났으니까 이제 뭐 적어줘야지? 사이시옷 적어줘야지가 된 거야. 일단 여러분 시옷이다. 뭘로 바꿔줄까? 디귿을 먼저 바꿔주고 디귿 다음에 뭐 왔어 지금 여기? 니은 왔지? 디귿이 니은 만나서 뭘로 돼야 돼? 비음화 돼야죠? 최종말은 뭐야? 어, 되게 이상하지. 콧날로 발음을 해서 요걸 적어줬는데 요걸 적고 나서도 보니까 또 콧날이 돼버리잖아. 그치? 발음 똑같은 거야. 알겠죠? 중요한 건 발음할 때 요게 덧나니 덧나지 않니가 제일 중요한 거야.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. 이 얘기거든? 여기 사이시옷 들어갔어. 왜? 여기가 니은이 덧났기 때문에. 그치? 요게 맞냐 안 맞냐 묻는 거야. 그쵸? 만약에 반대말이 진짜 표준 발음이 이렇게 반대말 니은이 덧난다면 사이시옷 넣어서 반대말이 맞겠지. 그치? 근데 얘가 만약에 표준 발음이 그냥 반대말이라면 다 틀린 거지. 그치? 모두 빼버려야 돼. 사이시옷도 빼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 이 영역은 여러분 발음 영역이기도 하면서 맞춤법 영역인 거야. 시험에 저 새끼는 나랑 반대말만 한다니까 이게 맞냐 틀린 그 싸움도 되는 거야. 알겠죠? 결론은 이게 들어가는 게 맞냐 틀리냐 싸움은 이 싸움의 요는 뭐야? 니은 소리가 덧나냐? 덧나지 않느냐 싸움이 되겠지. 여러분은 뭐가 편해요? 반대말이 편해요? 반댄말이 편해요? 반댄말이 훨씬 편하지. 그치? 근데 이게 표준 발음이에요. 반대말이 표준 발음이라서 뭐 적어주지 않는다. 사이쇼 적어주지 않는 거예요. 하나 더 할까? 존댓말이 편해요. 존댓말이 편해요. 존댓말이 편하죠. 맞아요. 그 새끼는 존댓말이에요. 그래서 얘는 쓸 때 이렇게 적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따로 없는 거야. 그냥 뭐 하셔야 돼? 암기야. 없어. 요령이 있으면 내가 알려드릴 텐데 없어. 그냥 외우는 거야.